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떠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날씨도 더워지고 있고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김진경 본부장님도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아직 계획은 없는데 여행 저는 앞으로 많이 갈 계획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 여행주 좀 말씀을 여행주요? 드려볼까 하는데요. 올해는 대체적으로 바로 여행 관련 업체들이 실적 개선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해외여행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수요 자체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네. 하반기에도 바로 이와 같은 수요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지난해의 경우는 단거리 노선이었던 일본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 보였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남아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중장거리 여행 수요가 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남은 하반기에도 충분히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견조하게 회복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의 경우는 물가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많이 악화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은 바로 여행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행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히려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전 세계 여행자들이 바로 서울에 대한 검색량이 크게 늘었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한국의 경우와 비교적 안전도가 높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국내에서도 이 전 세계적으로 여행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검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 수요도 증가세를 보여지지만은 반대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여행객 수요도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되어 있는 업체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행주를 살펴볼 시즌이 왔다라고 김진경 본부장님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뭐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잔뜩 억눌려 있었던 해외여행이라든지 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들, 그냥 여행이나 가자 이런 심리가 또 많이 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좀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관련 종목 글로벌 택스프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법인 그리고 싱가포르라든지 프랑스, 일본과 같이 해외 법인을 통해서 택스 리펀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K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에 따른 수혜가 직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방한 외국인에 대해 쇼핑 인센티브를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이 환급 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하겠다라는 방침들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좀 더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는 이 택스 리펀드가 가능한 1회 최소 가능액을 현재는 3만 원인데 앞으로는 이제 1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라든지 아니면 도시 환급 1회 구매 한도의 경우는 현재는 5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더 유리하게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이 동사에게는 직접적인 수혜가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일단 동사가 이 국내 택스 리펀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과반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매출 증가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리오프닝 이후에 동사의 본업 자체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택스 리펀드 사업의 경우는 하루 매출액이 1억 원 선을 넘고 또 현재도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여행 수요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이 동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익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국내에서도 이런 좀 여러 가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 해외 법인의 매출액 또한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올해의 경우는 흑자 전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법인의 또 가장 유리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중국인 입국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경우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 바로 억눌려 있었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에 힘을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택스 리펀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만큼 이 글로벌 택스프리의 경우도 앞으로도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요의 가능성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택스프리의 일본 흐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경우는 좀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사실 여행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여행주들의 경우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외여행 자체가 수요가 확대가 될 것이고 오히려 내년도에도 이러한 좀 환경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행주의 경우는 아직은 크게 오르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글로벌 텍스포의 경우가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확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 있는 만큼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로 여름 휴가철 시즌이 시작이 될 것이고 오히려 국내 여행보다도 이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반대로 국내 유입이 되고 있는 해외 여행객 수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포의 경우는 국내 법인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여행 사업 자체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인 면에서도 매력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를 김진경 본부장님은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나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어쨌든 쇼핑에 또 불을 켜고 많은 선물들을 사고 가실 테니까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주셨고요. 자, 그럼 저희 키워드 떠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라는 키워드 저희가 김민수 대표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김민수 대표님은 어디 나갈 계획 없으십니까? 뭐 가지고 오신 종목 보니까 바닷가 가실 것 같은데. 여행 갑니다. 가는데 주식시장으로 여행 갑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주식의 바다에 풍덩 빠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헤엄쳐 주시죠, 빨리. 네, 그 헤엄칠 때 필요한 게 래쉬가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 배럴입니다. 배럴이요? 네. 네. 이 회사가 래쉬가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 스위머즈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영장 가서도 가면 뭐 염소가 오래 있으면 따끔따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샴푸, 바디워시 관련된 뭐 트리트먼트 모두 다 하다 보니까 약간 또 확장이 되기 시작하고 또 써머즈 제품이라고 그래서 선케어 관련된 제품들, 선블락 이런 쪽도 나가다 보니까 화장품 영역까지 넘어갔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배럴은 저희가 해양 스포츠 인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를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 서퍼분들은 쫙 달라붙은 거 입으시죠. 그게 원래 배럴의 래쉬가드의 원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과거 대비해서 인구가 성장하다 보니까 동해 쪽 어디 양양인가 거기 갔다 네. 보니까 거의 성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변화가 되고 뭐 카약이나 이런 쪽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를 기대해보자라는 쪽과 함께 또 하나 더 네이처 홀딩스라고 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지분이 한 47.7%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의류회사 쪽으로 나갔을 때 라인업이나 그리고 또 백화점이나 유통 쪽으로 들어갈 때 좀 더 같이 들어가는 라인업이 좀 보강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시너지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턴어라운드가 이어지면서 영업이익 80억 대까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는 오히려 좀 정체에서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요즘 주가가 감성 코퍼레이션만 강한데 네. 따라가자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럴 말씀 마지막에 종목을 주셨는데 일단은 배럴도 주가의 흐름을 체크해보니까 작년에 가을쯤에 저점을 찍고 이제는 추세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올해 좀 횡보가 이어지는 주봉의 네. 모습이 확인되면서 거래가 좀 늘어나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게요. 일단 9,000원대 안착하게 되면 그래도 만 원짜리 한 장은 들어가야 예, 주가의 네. 탄력들이 보이지 않겠느냐는 쪽에서 만 원대 정도로 목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손절가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저점대 한 7,4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